자, 잘 먹겠습니다. 이거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껍질을 까서 야, 이거 맛있는 귤이네. 귤 맛있네요. 이난의 귤. 제주도 남쪽 지역에서 재배된 귤이라고 합니다. 제주도 남쪽 효도 지역에서. 이거 먹고 제가 기부 인증 또 하도록 할게요. 이난의 귤 먹방. 근데 다안 먹고 여섯 개는 남길 겁니다. 요 하나, 둘, 셋, 네 개만 먹을 거야. 감기 걸렸을 땐가? 감기 걸렸을 땐가 언젠지 모르겠는데, 한창 막 갈증이 엄청 난 적이 있었거든요? 갈증이 막 엄청나가지고, 귤을 막 미친듯이 막 귤을 막 까서 먹었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한 번에 10개 이상은 아마 그때 먹었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가끔 이렇게 막 갈증 나고, 이렇게 뭔가 좀, 어? 속이 안 좋고 막 이러면은 귤 같은 게막 이렇게 약간 좀 새콤달콤한 게 이렇게 좀 땡기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먹으면 귤 진짜 맛있거든요. 최고지. 자, 일단 인사 한번 할래? 자, 인사 한번 할래? 50% 하는 눈치인데? 잠깐만요. 많이 컸다. 서현씨 몇 살이에요? 어? 몇 살? 자, 한국 나이로 3살 됐습니다. 한국 나이로 3살 됐어요. 아, 완전 컸는데? 얼굴 안 보이잖아. 야,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해? 얘 원래 좀 시끄럽거든요? 시끄럽고 장난 아니에요. 에너지가 아주 넘쳐가지고 완전 에너자이저인데, 오늘 좀 조용하네?
귤 마지막으로 먹도록 할게요. 마지막 귤. 깍꿍이래. 깍꿍. 자야, 자, 너 보고 시청자분들이 깍꿍이래, 깍꿍. 자, 시청자분들, 귤 10개 다 먹었네요. 자, 이거는 피자넷 플러스에서 기부한 거거든요. 피자넷 플러스에서 기부한 건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피자넷 플러스에서 58만 4천 원을 기부했습니다. 58만 4천 원. 원래 피자넷 플러스에서 조각당 3천 원씩 해가지고 8만 4천 원을 사장님이 기부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6판을 먹게 되면 사장님께서 50만 원을 추가 기부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6판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0만 원을 더 기부를 하신 거예요, 사장님께서. 그래서 58만 4천 원이 기부가 되었습니다. 도담 떡찜이라는 곳에서 떡 먹방을 하고 떡 하나당 2천 원씩 기부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42개를 먹었었어요. 그래서 한 개당 2천 원씩이니까 8만 4천 원이 되겠는데 8만 4천 원을 자, 경기도 광주의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거주하시는 그 나눔의 집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나눔의 집에다가 지금 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증하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결제를 딱 누르지 않습니까? 결제를 딱 누르면 이제 결제가 딱 되는 거거든요. 자, 시청자분들 여기. 자, 나눔의 집에다 8만 4천 원이 기부가 되었습니다. 인증됐죠? 시청자분들 8만 4천 원 기부하고 그리고 또 아까 전에 58만 4천 원까지 해서 오늘 기부가 굉장히 많이 됐네요. 이게 떡집에서 떡 먹고 내가 기부한다고 한 지가 되게 오래됐거든요. 거의 한 달 이상 된 것 같은데 일단 늦게 기부해서 죄송합니다. 기부할 타이밍은 내가 보고 있었는데 기부 빨리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고 실천을 좀 늦게 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리고 2019년 새해에도 여러 이벤트를 통해서 기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분들 안녕. 자, 자기야 안녕. 안녕, 이렇게. 자, 시청자분들 안녕. 잘 먹었습니다. 그렇지. 박수.